안녕하세요. 리노의 캘리그라피 김현중입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비주얼 아티스트로 활동하며 사진과 영상 그리고 3D 등의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언박싱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캘리그라피 디자이너로 활동하기 때문에 아이패드 에어에서부터 펜을 이용하여 아이패드로 글씨 작업을 하고 있으며 요즘은 디지털 캘리그라피라는 분야로 강의 및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지만 이 비닐을 뜯을 때는 언제나 설레네요.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새로 나온 용량인 1TB를 주문했습니다. 아이패드의 비닐도 깔끔하게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첫인상은 참 깔끔하다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모델이 나올 때부터 썼던 저는 매번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1세대, 2세대에 비해 깔끔하고 애플의 각진 디자인을 살려 클래식한 느낌도 드네요. 일본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110V 충전기가 들어있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세대부터 USB-C 타입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라이트닝 케이블을 사용하시던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으나 신형 맥북 프로나 USB-C 타입이 호환되는 기기를 가지고 계시던 분들에게는 확장성이 늘어나 반가워하실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크기는 전작인 2세대에 비해 세로 2.5cm, 가로 0.5cm가 줄어들었으며 베젤이 얇아져 전체적인 크기는 작지만 화면은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저는 바로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앱을 받고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아주 잘 써집니다. 다음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보다 더 기대했던 애플 펜슬 2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글씨를 쓰다 보니 애플 펜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유광에서 무광으로 재질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크기는 1세대는 17.5cm, 2세대는 16.5cm로 1cm가 줄어들었습니다. 필기감은 사실 똑같은 120Hz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펜슬의 모양이 달라 그립감의 차이가 있어 조금 더 잡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한쪽 면이 평평하게 되어 있어 1세대의 사용자들의 불만이었던 굴러가는 현상은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펜슬의 앞부분을 이중 탭하여 도구 간의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펜슬로 화면을 건드려주면 바로 메모장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아이패드 윗부분에 있는 자석에 애플 펜슬을 붙여주면 화면 위쪽에 펜슬 모양이 뜨면서 바로 애플 펜슬이 블루투스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로 연결된 뒤에 펜슬을 다시 붙여주면 충전이 시작되고 충전량이 표시됩니다. 펜슬을 붙인 뒤 흔들어 본 결과 아주 잘 붙어 있어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액세서리를 하나 구매했는데요. 저는 사진을 자주 찍기 때문에 SD카드 리더기를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USB-C 타입 SD카드 리더기를 구매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신형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4터치 리더기도 아주 잘 호환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샌디스크에서 나온 SSD를 연결해 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외장 하드는 연결이 되지 않네요. 자, 여기까지 아이패드 프로 3세대의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3세대로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 아이패드용 포토샵의 출시와 함께 앞으로 아이패드의 작업 확장성이 더 넓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셨나요? 사실 다른 SNS에서 리뷰는 많이 했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은 처음이라 제대로 정보를 전달드렸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한국에 정발된 후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캘리그라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기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영상을 만들 생각이니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